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려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싱가포르 한인교회 친구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며 율동해 볼게요. 아무도 모르는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친구를 속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길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친구들을 교회에서 만날 수 없는데 어서 빨리 다시 기쁘게 찬양하며 모두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주 영상 예배 준비로 고생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저희들과 더 주님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만약 지니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어떤 소원이든 딱 한 가지를 들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장 망설이지 않고 딱 한 가지 소원을 바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필요해 라고 말하다가 마음속으로 아니야, 돈은 잃어버리거나 도둑 맞을 수도 있어. 그럼 소용없잖아. 아니면 평생 건강한 몸이 필요해 라고 말하다가 건강하기만 하면 어떡하지? 돈도 없고 명예도 없으면 또 아무런 소용이 없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로 무슨 소원을 말해야 될지 굉장히 망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도사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중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한번 말해보아라. 와, 정말 부럽죠? 솔로몬 왕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먼저 애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소원이 있는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이걸 말할까, 저걸 말할까 하면서 망설였을까요? 솔로몬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왕이 간절히 원했던 것, 그리고 꼭 갖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왕이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군대? 아니면 많은 자녀들? 아니면 멋진 궁전? 아니면 튼튼한 몸?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말한 그것은 바로 지혜였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직접 만져볼 수도 없는 지혜를 달라고 말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 젊고 또 초보자 같은 어린 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솔로몬의 아버지는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이 한번 솔로몬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이제 막 왕이 되었고, 그리고 아직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인 다윗 왕이 멋지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 다윗처럼 나라와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리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궁금하고 어렵고 질문이 있을 때 아버지한테 아마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 왕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지혜였어요. 큰 나라와 그리고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꼭 필요한 것임을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대답에 너무 만족하고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기꺼이 허락해 주셨고 또 게다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재물까지도 모두 다 허락해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어떤 말씀의 교훈을 얻었나요? 우리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욕심대로 아무거나 달라고 쪼르듯이 기도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실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 중심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한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일 테고 또 전도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또 아동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테고 또 만약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라면 말씀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일 거예요. 첫 번째는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또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한테 맡겨진 것들을 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잠언 3장 15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혜는 보석보다 값지니 내가 탐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떤 보석보다 훨씬 값지고 귀한 것이에요.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순간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은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지혜와 용기로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모여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의 하나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모아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와 선생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동부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광고 초등부 광고입니다. 예배 후 11시부터 온라인 공과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잊지 말고 줌에서 만나요. 두 번째 꿈나무 1부 광고입니다. 11월 7일 토요일 2시부터 3시 30분 꿈나무 1부 선교 원정대라는 제목으로 줌에서 캠프가 열립니다.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원정대 배낭, 모자, 돋보기를 보내줍니다. 선교를 재미있게 배우는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아동부 예배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